여기는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도시? 우주 정거장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조명도 그렇고. 리얼 탐방 실감 링크 2023 세계 보안 엑스포 현장을 가다. 네, 세계 보안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이곳 일산 킨텍스 현장이요. 야,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안 솔루션을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또 들뜬 마음이 듭니다. 뭐 여기 사실 다 둘러보려면 3일도 너무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부스를 둘러봐야 할지 기대가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와, 야, 여기는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도시? 우주 정거장 같은 신비로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조명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부스가 예. 눈길을 확 끌어당겨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먼저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군수님. 네. 아니 군수님이 여기까지 어쩐 일로 이렇게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서천에 네. 예, 산달의 항공 보안 장비 센터가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것을 세일즈하러 서천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아니 세일즈를 직접 이렇게 또 발로 뛰시는 우리 군수님. 네. 아, 군수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러죠? 들고. 네. 네. 일단 우리 서천군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천군. 네. 서천군. 아니 근데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랑 이 서천군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예, 우리 서천은 네. 예, 수산물이 풍부한 예, 도시입니다. 네. 푸드의 도시. 그런데 우리 산달의 항공보안정비 시험인증센터는 항공, 항망, 철도, 치안 분야와 관련된 보안장비 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네. 그동안 애국산 장비에 의존하던 보안검색 장비 시장을 국산화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고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네. 보안검색 장비 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며 네. 시험인증센터가 출발이라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며 네. 올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도 좀 우리 군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무엇보다도 네. 국내 업체가 입주하기 좋은 여건이 필요한데 네. 시험인증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은 장항 국가산업단지로 거대 시장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항만과 가까이 물류 이동에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새만금 심공항이 들어서면서 서천군은 바닷길과 하늘길이 모두 가능한 교통의 요지가 되었습니다. 네, 서천군에 세워진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앞으로의 항공보안산업을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예, 예.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서천군의 앞으로의 노력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 화이팅! 서천군 화이팅! 네. 아, 정말 이렇게 또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그 조감도를 보니까 엄청난 대단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렇다면 이 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유상우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사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 부분도 굉장히 또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그 국가의 주요 시설들, 항공, 공항이라든지 항만, 네. 그리고 철도 역사라든지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게 보안 검색 장비들의 수준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보안 검색 장비의 성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 평가 검증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요. 그런 기술들을 개반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의 수준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검증을 해서 결국 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 인증센터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 인증센터, 그렇다면 이곳에서 어떤 일을 좀 하게 될까요? 네, 국내의 항공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역사 같은 주요한 시설들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간에는 관련한 제품을 인증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는 없었어서 국내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에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국내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초로 관련한 제도를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 유일하게 시험인증센터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기업 인증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의 산업에 진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안전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완공이 언제라고요? 올해 9월입니다. 올해 9월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시간 금방 가거든요. 네. 9월에 저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많이 많이 오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완공을 앞두고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항공보안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보안뿐만이 아니라 안전 그리고 치안 분야까지 저희가 영역을 확장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분야 국내 산업을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 중심에 저희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항공보안 그리고 항공안전의 중심축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낼 거라 믿으며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9월에 꼭 갈게요. 약속! 예, 보고 싶죠. 9월! 저희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네, 이렇게 현장에 직접 나와서 보니까요, 정말 우리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 보안 강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국의 면모를 계속해서 쭉 보여줄 수 있길 바라면서 세계 보안의 중심 PNTV 여러분 계속되니까요. 알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날게요.